안녕하세요. 브로콜리의 부위별 영양 성분에 대해서 오늘 비교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브로콜리 드실 때 줄기 부분 잘안 드시죠? 그리고 브로콜리 잎은 아예 구경도 못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브로콜리 줄기와 잎에 우리가 모르던 놀라운 또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분들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냈던 저의 논문이고요. 제가 책임 저자로 있습니다. Comparative Phytonutrient Analysis of Broccoli Byproducts라고 한 이름이 된 논문이고요. 저는 전남대학교 온해생명공학과 고학무 교수입니다. 이 논문을 먼저 요약을 하고 들어가면요. 브로콜리 비가식 부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활의 줄기 잎의 식물 영양소를 비교 분석한 논문이고요. 측정한 물질은 당아미노산 지질과 같은 1차 대산물 그리고 비타민 E, K 그리고 카로테노이드, 엽록소, 글루코실레이트, 필수 미네랄 성분들 그리고 총페놀 함량 그리고 DPPH 항산화 능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그리고 이 실험 하게 된 이유는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그 활의 부분은 전체 바이오매스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5%를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버리고 있는 대부분은 잎과 그리고 줄기, 그리고 약간의 뿌리인데, 적어도 이 줄기와 이 잎만 더 활용을 할수 있어도 적어도 68%의 브로콜리 비가식 부위를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로콜리 재배와 생산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해 생산되는 브로콜리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고요. 2014년 기준으로 2만 4천 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 같은 경우 1,700만 톤이 생산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브로콜리 이 비가식 부위를 잘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브로콜리 비가식 부위를 활용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이 브로콜리의 잎과 줄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활용 가치가 있는지 알아본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제가 이 실험 할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브로콜리 잎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폭시 올게닉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유통을 하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이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실험을 했고요. 이 브로콜리프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Hi, I'm Dietitian 들어가 보면 Ashley Coffin. 이렇게 Here is some이미 news from 광고도 하고 California, the 유튜브에 salad bowl of the브로콜리 world잎에 with대해서 a이미 new 팔고 vegetable 있습니다. discovery. And Tom Nunes from Foxy Organics, tell me what you've discovered. Well, broccoli leaf has been staring us in the face for generations. And one day we decided to juice it. And then we ate it raw. And we discovered broccoli. Funny thing. 이름이 브로콜리프입니다. 브로콜리프의 트레이드마크로 브로콜리프라는 것을 저 회사에서 등록을 했고 이미 미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 브로콜리 잎은 콜라드 잎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콜라드 잎 같은 경우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잎을 주로 이제 먹고요. 브로콜리는 이제 주로 화레를 먹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화레만 먹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버리게 되는데 이 브로콜리와 콜라드 그린 이 둘은 같은 종의 식물입니다. 둘다 브라시카 올라시아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브로콜리 잎을 못 먹을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브로콜리 잎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아마 콜라드와 같이 아마 활용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콜라드 그린이라는 것을 베이컨이랑 같이 섞어서 먹는 그런 미국 남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남부 음식처럼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쌈처럼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 아니면 랩을 이용해서 그 내용물을 감아서 먹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조리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이제 콜라드 그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콜라드 그린에서 했던 방법을 브로콜리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요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프라는 회사에 들어가 보면 브로콜리 USDA에서 만들어 놓은 공개해 놓은 그 뉴트리션 팩터를 여기 올려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로콜리 100g
생체 중 100g은 비타민 A를 60%, 하루 권장 섭취량의 60%를 제공하고 팔심도 30%, 그리고 비타민 K는 340%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뉴트리셔스한 영양가가 많은 게 브로콜리 잎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브로콜리 잎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나 공급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브로콜리 잎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호박잎, 그리고 고추잎, 그리고 콩잎 등 다른 나라에서 잘 안 먹는 그런 부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콜리 잎에 좋은 성분이 있다라고만 좀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다 미국보다도 미국을 앞질러서 더 많이 상업화되고 소비와 공급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브로콜리의 활의 줄기 그리고 잎을 수확을 해서 동결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 동결 건조 시킨 샘플에서부터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GCMS를 가지고 브로콜리 부위별 1차 대사 산물을 측정을 해보니까 주로 아미노산은 이 플로렛, 활의 부분에 많이 집적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줄기 같은 경우는 각종 당분들, 플럭토즈, 글루코즈, 과당,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자당 이런 당 성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게닉 애시드,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성분들이 낮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높은 성분들은 활의 부분에는 퀴닉 애시드, 그리고 페닐알라닌, 발린, 프롤린, 루신, 아이솔루신, 트립토판 같은 유기산과 아미노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 줄기 부분에는 자당, 말산 뭐 이런 부분 이런 성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에는 이런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부위별로 글루코실레이트 함량을 측정한 표인데, 글루코실레이트는 식물 2차 대사 성분 중에 하나로 주로 이제 방어와 관련된 2차 대사 산물입니다. 그래서 해충들이 브로콜리를 뜯어먹을 때 이 특정 글루코실레이트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독한 물질, 이 독한 물질로 해충들을 방어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식물들이 만들어내고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글루코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글루콜라파닌이 그 예인데요. 글루콜라파닌 성분이 얼마나 이제 부위별로 다른지 보면 활의 부분은 11.2 마이크로몰 퍼 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건물중당 11 정도, 11 마이크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줄기는 3.8 정도, 그리고 잎은 2.7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역시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이 활의 부분이 이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실레이트가 사실은 이 항암 성분의 전교체이지 이 자체가 항암 성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글루콜라파닌이라는 글루코실레이트가 있는데 이 글루코실레이트는 식물 체내에 있는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당이 하나가 떨어지면 비로소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실제로는 항암 성분입니다. 이 효소에서 분해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보통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이로시네이즈에 ESP라는 조효소가 붙게 되면 설포라판 나이트라이라는 항암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물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설포라판과 설포라판 나이트라이드는 항암 능력이 100대 1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ESP라는 이 조효소가 붙을 때는 이 글루콜라판이라는 항암 성분 전구체가 100% 설포라판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부는 설포라판 나이트랄로 전환이 되는데 이걸 이제 나이트랄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나이트랄이라는 형태로 얼마나 이제 형성이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가 나왔는데 ESP가 이제 이 글루코실레이트 분해에 관여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이거 위에도 또 하나가 더 밝혀진 게 있는데 그 하나가 ESM1이라는 조효소입니다. ESM1은 Epithio Specifier Modifier 1이라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조효소인데 이 ESM1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ESP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나이트라이드 다시 안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다시 또 설포라판이라는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폼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글루코슐레이트와 마이로시네이즈의 분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글루코슐레이트가 항암 성분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루코슐레이트 자체가 이제 생리 활성을 가지는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글루코슐레이트가 분해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 성분들이 생리 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식물체는 주로 해충을 방어할 때 아니면 병균을 방어할 때 이런 글루코슐레이트 만들고 마이로시네이저에서 분해해서 독성이 있는 물질도 병균과 해충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저항성 물질이 해충 저항성 그리고 균 저항성 물질이 사람이 먹었을 때는 일부 글루코슐레이트에서 만들어지는 분해 산물들이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설포라판이죠. 예, 설포라판인데 제 데이터로 보면 활에 있는 조직이 이 나이트럴 포메이션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잎도 통계적으로 같은 레벨이었고요. 그 상대적으로 줄기가 나이트럴 형성능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 말은 같은 글루콜라파닌이 있다면 이 줄기 조직에서는 글루콜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훨씬 더 많이 전환을 할 수 있고 활의 부분은 같은 글루콜라파닌이 있다면 대부분이 설포라판 나이트랄, 60%가 설포라판 나이트랄로 바뀌고 40%만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는 설포라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루코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을 브로콜리에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전환되는 걸 방해하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브로콜리에서 100% 설포라판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체내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랄 형태로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측정해봤는데 이 기질 다른 두 기질을 주었을 때 이 전환되는 정도가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루코슐레이트의 발현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그림인데 힌맵으로 이렇게 이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활의 부분에 보시면 특이하게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이런 유전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ESP1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위 식물 부위보다는 이 활에서 ESP1이라는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발현을 해서 이 글루콜라판이라는 성분이 설포라판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일부는 설포라판 나이트랄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줄기에서는 ESM1의 유전자 발현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나이트랄로 가고 있는 글루콜라판인 전환을 다시 이 설포라판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 활의 부분과 그 브로콜리 줄기 부분을 같이 씹어서 신선한 데치지 않은 브로콜리를 같이 잘 씹어 드시면 항암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브로콜리를 섭취할지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로콜리 부위별로 카로테노이드와 엽록소 함량을 측정해 보니까 카로테노이드 중에서 일부 카로테노이드 베타카로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체내 흡수돼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타민 A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비타민 A로 이제 전환이 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은 플로에서 30, 그리고 스템에는 없었고 그리고 잎에서는 24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의 부분보다 잎의 부분이 거의 7배, 8배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엽록소도 엽록소 A와 엽록소 B가 있는데 엽록소 A와 B 둘 다 잎 부분의 4배, 5배 정도 활의 부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부위별로 필수 미네랄 함량을 측정해봤는데요. 여기 많은 미네랄 측정된 함량의 결과들인데 특히 주목해 보실 만한 게 이 칼슘이 다른 활에 그리고 줄기에는 4, 7 이 정도인데 입에는 28.99mg per gram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중 기준으로 했을 텐데 이 1g의 건물중을 먹게 되면 1g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이 관료에 있는 표가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 건데 생체중 100g을 먹었을 때 하루 권장 섭취량에 얼마나 다다르는지를 이제 표현한 건데 브로콜리 잎 100g을 드시면 하루 권장 섭취 이 칼슘의 47% 가량을 섭취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다 자란 브로콜리 잎 한 장이 보통 30g이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잎 세 장을 드시면 하루에 드셔야 되는 칼슘의 거의 반을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는 USDA에 있는 뉴트리션 데이터베이스와도 거의 일치하는 데이터고요. 실제로 이 제가 사용했던 브로콜리 시료는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가 돼서 해충들의 피해가 많았던 브로콜리인데요. 아마 해충 피해가 많아서 아마 이런 칼슘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충 피해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종의 이제 브로콜리 혹은 다른 식물체의 생리 중 하나가 칼슘을 많이 집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브로콜리 잎은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부위별로 비타민 E와 K 측정을 했는데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 혹은 감마 토코페롤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잎에는 이렇게 높지만 다른 화레와 줄기 부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잎에만 비타민 E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E를 생합성하는 과정이 엽록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엽록소에서 파이토리라는 이 긴 체인의 긴 사슬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 그 사슬에서 전환이 되고 변환이 돼서 알파토코페롤, 감마토코페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엽록소가 많은 이 부분에서는 비타민 E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도 비타민 K1, K2, K3 다른 형태로 있는데 그 중에 식물체에서 주로 있는 것이 이제 K1 형태로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필로키논인데 이 필로키논이 잎에는 2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건물층으로 있는데 이 스템의 줄기와 화레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습니다. 스템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배 가량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레에 비교했을 때는 한 3배 정도 더 많은 비타민 K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있는 그 혈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특별히 뭐가 막히지 않고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혈관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이 비타민 K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K는 또 뼈를 형성하는 것과 이제 또 관련이 있습니다. K 비타민 K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비타민 K1은 필로키논, 비타민 K2는 메나키논으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낫토라든지 청국장을 드시면 비타민 K2 형태로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녹황색 채소들을 먹을 때는 비타민 K1, 필로키논 형태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K1은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도 관련이 있지만 뼈의 동적이며 형성 및 재흡수 순환 과정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과 같이 흡수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국 사람들이 이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콜라드를 콜라드 그린을 베이컨이랑 같이 삶아서 그렇게 요리를 해 먹습니다. 만약에 브로콜리 잎도 그렇게 베이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지방이 있는 고기랑 같이 삶아서 먹는다든지 혹은 올리브 오일과 같이 이렇게 드레싱해서 먹으면 비타민 K가 이제 훨씬 더 잘 흡수될 것입니다. 이 비타민 K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냐면 남자와 여자 필요한 양이 다른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9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하루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잎을 100g을 생체 중 100g을 섭취를 하면 비타민 K를 여자는 500% 이상 섭취할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400% 정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4배를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 이런 배추과 식물들이 거의 다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브로콜리 잎뿐만 아니라 무의 잎, 그러니까 우리가 시래기로 먹고 있는 그 무의 잎에도 많이 있고요. 배추에도 많이 있고 주로 배추과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건강을 챙기시려면 배추과에 청색인 그 이파리를 많이 드시면 혈액 건강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부위별 총 페놀릭 함량을 측정해 봤는데 총 페놀릭 함량은 이제 항산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은 이 정도의 총 페놀릭 함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함량은 이제 갈릭 애시드 환산 농도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화레와 줄기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항산화도 잎과 줄기 그리고 화레를 모두 비교해 보니까 잎에 있는 항산화 DPPH 항산화능이 줄기와 화레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유의하게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브로콜리 줄기와 잎에도 좋은 식물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이미 USDA Nutrition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정보가 있었지만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어떤 부분은 없었던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잎에는 비타민 A 전구체와 비타민 EK가 이제 많았고 칼슘이 풍부했고요. 줄기에는 자당이 많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이면서 특히 브로콜리 화레와 같이 생걸로 이제 드실 경우에는 항암 성분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더 많이 전환해줄 수 있는 ESM1 유전자 발현이 높고 나이트랄폼으로 형성되는 것을 낮춰주기 때문에 항암 성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화레 드실 때 특히 생거로 드실 때는 이 줄기 부위를 항상 같이 챙겨 드시면 건강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 표현을 하자면요. 브로콜리의 줄기 잎이 그리고 브로콜리 화레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려면 관련 요리법과 그리고 관련 식문학 형성이 전인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소를 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데 브로콜리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배 생산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이 10%에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줄기랑 그리고 잎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좀 친환경적으로 농사가 바뀌고 또 식문화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브로콜리 잎과 줄기를 어떻게 해야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요리법 같은 게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소비가 만들어지면 뒤따라서 공급이 따라갈 것 같은데요. 이 공급을 브로콜리 잎과 줄기를 이제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농약 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브로콜리 생산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농약 브로콜리 생산 관련된 재배 기술도 더 잘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브로콜리 드실 때 제가 했던 발표 생각나시면 브로콜리 화레와 줄기 같이 섭취해 주시고 혹시 브로콜리 재배하시면 브로콜리 잎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주변에 알려주시고 많이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자유로운 댓글 공유하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